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한 한국계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유인물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이념적 분열과 지역 간 갈등 속에서 민족의 대화합과 공동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지금은 지난 정부의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있음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지 못하고 국민의 분열과 반목이 영구적으로 정착될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 재앙인 역병 코로나가 창궐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서민 경제 활동과 교회의 신앙 활동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고통당하는 국민에게 정부 차원에서 수습과 대책으로 위로와 희망이 절박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정치적 혼돈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화합의 메시지로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이념과 정치적 갈등을 종식하고 국민 화합을 위하여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 하나, 한국교회와 30만 목회자는 세계적 역풍인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힘쓰며 이념과 정치적으로 분열된 민심의 화합을 위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노력한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증기영 대표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이 간담회는 기독교계 기자 간담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4년차, 이제 5년차 돼가죠. 석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를, 좋은 기사를 여러분들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